안녕하세요. 아까 뭐라고요? 어떻게 이 프로를 소개한다고요? 막힌 속뻥 뚫어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문 열겠습니다. 훌륭해요, 훌륭해요. 자, 이제 그러면 장 박사님이 이거를 오프닝 멘트를 하신다는 거죠? 아, 제가 해볼까요? 그럼요, 그럼요. 이미 했어요. 한글로 자, 넘어가고 그건 한글로 그렇고. 치고요. 오늘 사연이 상당히 지금 놀라운 사연이 있고 또장 박사님의 이 통찰, 인문학적인 소양을 새롭게 확인해 볼수 있는 사연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기대가 돼요. 그 사연 지금 한번 우리 볼까요? 한의의 편지, 정신병동이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왔는데 이거를 또 우리 한의왕의 직접 육성 목소리는 듣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이양의 아주 이 낭낭한 목소리 우리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혹시 영화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를 아시나요? 아마 1977년 개봉된 아주 오래된 작품이라 제목부터 낯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그렇죠. 생각됩니다. 거의 50년 전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 방송 듣는 분은 거의 저 영화를 보지도 뭐 못했겠죠. 영화 전공자가 아니면은 보신 분 그렇죠. 많지 않을 것아그 같습니다. 말은 장 박사도 안 봤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어땠어요? 저 섬뜩했어요. 섬뜩했죠. 예, 맞아요. 결국은 좀 사연 읽은 다음에 얘기할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혹은 무척 유명한 작품이라 제목은 알지만 내용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범죄자 맥 머피가 교도소에서 정신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맥 머피가 교도소로 가서 교도소에서 정신병동으로 가니까 우리는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잘못했으니까 정신병동에 가지. 이 생각도 통념도 자연스럽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맥머피는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교도소 생활보다는 정신병동이 편할 것 같으니까 정신병자 연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장 박사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장 박사가 이 황소 문을 나서는 순간 장 박사를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넣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장 박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감금이죠. 불법 감금이고 인권 유린이고. 근데 어떻게 저항할 수단이 없는 거니까. 저항할 근데 수단이 왜 없어요? 막 거기서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하죠. 그러면 네. 더욱더 얘가 지금 발광을 하고 발작을 하는 정신병자 행동을 보인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빨리 그 자식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소련의 KGB가 했던 아,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정적들을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것뿐 아니라 야.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것도 처벌과 억압의 수단 중에 우리나라 하나입니다. 어디 정치인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는 그것도 그러면 지금 KGB가 정적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이제 행동이라는 거야? 굉장히 정치적인 방송으로 가고 있네요. 아, 이게 정치적인 방송이 된가? 그럼 빨리 사연이나 알겠습니다. 갑시다. 주인공 맥머피는 사실 정신병원이 감옥보다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병원 내 권력에 의해 짓눌려 사는 죽은 존재임을 이내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맥머피는 환자들과 서서히 우정을 나누며 적응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삐딱한 반항아 기질을 제대로 발휘해 병원 내 권력에 저항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탈과 반향은 막강한 병원 내 시스템에 의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위대한 작품,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 병원과 감옥은 태생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둘, 정신병동에서도 인간의 삶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곳에서 환자로 지내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길 스스로 포기하거나 강제로 주인 역할을 빼앗긴 채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옥과 병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는 감옥도 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공간을 배경으로 의도치 않은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자유와 억압의 경계에서 존재의 빛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유와 억압의 경계에서 존재의 빛을 잃는다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의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문장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하고 예민하며 동시에 독특하고 엉뚱한 성격의 한의양은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립니다. 그런 한의양은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이해 못할 몇몇 행동들을 하다 결국 엄마의 손에 이끌려 정신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조현병 환자 대접을 받으며 약을 먹고 정신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한희양은 몇 달 전 황심소에 직접 나와 라이브 상담을 받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잘 그리고 싶고 자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는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이미 신뢰를 완전히 잃은 딸이자 언니가 된 한희양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듯 있어주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바람에 괴로워했답니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듯 있어주기만을 원하는 가족들의 바람.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아닌가요? 주어로 살기를 포기해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항상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국민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거, 그런 게 일상적인 개개인의 삶에서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완전히 이제 한희양의 상황이 되는 거고 한희양의 가족이 한희양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이 라이브 상담을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녀가 받은 조현병 진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답니다. 이렇게 매력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완벽한 정신병 환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에 놀라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얼마 전 황심소에는 한희양이 쓴 편지 한 통이 도착하였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을 줄로만 알았던 한희양은 현재 자신이 어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며 이번 입원은 2021년 2월 8일 부모님과 의사에 의해 강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적어두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희양이 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장 박사가 그냥 끌려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뭐 폭력성? 이런 그게 아니죠. 네, 네,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 잘 피부에 안 와닿지만 안 하죠. 네. 이 경우는 또 다르네요. 이 나라 정신병동에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인천 A병원, 하나는 수원 B병원. 처음 갔던 곳은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무서웠다. 일단 여자분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시기 질투가 심하더라. 한 번은 엄마랑 동생이 편지랑 먹을 것을 넣어줬는데 그때 질투가 무척 심했었다. 그리고 병원 퇴원 날짜가 정해지고 나가기 이틀 전 어떤 일이 있어서 하루 앞당겨서 퇴원할 수 있었다. 나는 관계가 서툴다. 눈칫밥 밥 말아먹었다. 이곳 B병원에 와서도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방 식구들에게 얘기했다가 방 식구들의 미움을 산 것 같다. 참다 참다 너무 화나서 보호자분께 말해서 CR에 들어왔다. 생각해보니 정신병동엔 정말 마음이 곪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니까 정신병동에 집어넣으면 참 비싸하죠. 마음이 아픈데. 네. 이 신체를 구속하는 희한한 치료법을 쓰는 게 지금 정신과 치료법이라는 거. 귀신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분 말씀으로는 병원에는 귀신이 원래 많단다. 또 다른 분은 질투라는 게 인간 종족 특성이란다. 무시해야지 안 그러면 너를 계속 공격할 거라고 한다. 난 사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아이디얼리스트의 특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니다. 사람들은 재밌는 게 공짜로 도와주면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 안 한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그러게. 근데 이곳 경험상과 박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처럼 아마 돈 안 내고 도움을 받는 게 사람을 노예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돈을 내고 도움을 받는 건 다르다. 의료진과 심리상담사가 돈을 받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 생각한다. 나는 정신과 의사를 4번 겪었다. 처음은 신사동 원장님, 강남역 땡땡의원 원장님, 인천 A병원 의사, 수원 B병원 원장님. 폐쇄병동은 일반 정신과랑 엄청 다르다. 분위기부터 사람들까지 다르다. 폐쇄병동이 싫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B병원 원장님 덕분이다. 일단 폐쇄병동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격리시설이라 하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존재하고 간호사, 보호사, 사회복지사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치료를 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여자, 남자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병동 내부에 CCTV 설치 필수, 가급적 병동 내부에도 설치 필수. 셋째, 공격성이 심한 정신병 환자 약물 투여 필수.
이 부분은 의사와 심리상담사의 긴밀한 협진 필요, 넷째 국가의 지원 필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네. 한양이 정신병동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 저분들 말씀이 맞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잘 이따가 빨리 퇴원하려면 이분들 말씀을 이 황심소에 전해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사실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자 네. 또 국가에 대해서 또는 사회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전직 문창과 교수로서 평가하건대 네. 이 한의양의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또 묘사도 훌륭합니다.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면 한의양이 정신과 병동의 문제를 이 파헤치기 위해서 또 정신과 병동은 어떤 건가 그 책 있잖아요. 네, 마치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을 제시하는 인생 퍼슨 인세인 플레이스인가 더 세인 퍼슨 인세인 플레이스인가는 이 무슨 한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정신과 병동에 들어가 가지고 정신과 이 병동에 특히 폐쇄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미쳤다고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신병 환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들어갔는데 의사는 자기를 진짜 미친 놈이라고 생각하고 정신병 환자로 다 취급을 하는데 그 같은 병동에 있는 이 환자들은 너 미친 놈 아니지? 너 아무리 봐도 네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거는 신문 기자거나 아니면 교수인 것 같아. 너 연구하는 목적으로 지금 여기 들어왔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썼어요. 마치 이거는 정말 기자가 쓴 르포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의양이 지금 사실은 부모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갔지만은 이 폐쇄병동의 실태를 이 알리기 위해서 지금 기자 다큐 작가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감정이 앞섰다고 한다면 일단 폐쇄병동은 필요하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겠죠. 아 그렇군요. 인용어의 필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본인이 폐쇄병동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넷째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넷째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이곳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돈이 부족하다. 병원비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치료가 필요하다.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약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금방 스트레스를 받고 적절히 표현하거나 해소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로맨 매뉴얼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약물 투여는 필수라고 본다. 내 경험상. 매뉴얼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때릴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 해할 수 있음. 자신을 해할 일이 상당히 높다.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써내려갈 수 없기에 알릴 수 없지만 그런 로맨 매뉴얼의 사례는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로맨 매뉴얼 이런 이야기는 다 WPI 네, 검사를 통해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이 각각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거는 거의 뭐 대학원생 논문 쓰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고 인간 행동과 심리에 대한 분석을 이 친구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구조를 출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야 이거 거의 향후 에릭슨과 같은 심리학자가 될 소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로맨 매뉴얼 특성 이거는 심리학적인 WPI의 그 심리 분석표에 따른 나름대로 이제 그 정밀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또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자. 그런 사건들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진다. 안타까운 건 그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계획된 범죄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폐쇄병동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정신병동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네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맹목적으로 지금 폐쇄병동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장을 안 쓰죠. 아, 그러면 지금 다 한의양은 계획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폐쇄병동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생각한다.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놀라우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는 약물 투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점은 정말 이게 맞는 치료인가이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자신의 아픔, 즉 병이 치유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자신의 아픔, 병이 치유되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스스로 환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는 놀라운 환자 되기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환자 코스프레. 아, 그거를 우리는 네. 코스프레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나의 이 수입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환자연하는 분들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한번 좀 읽어봐주세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병식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병식. 하, 진짜 정신과 의사분들 병식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 환자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발생한 이유나 병의 상태 또 특히 마음의 아픔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냥 본인들이 책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보여지는 정상만을 엎조리는 거 그리고 네가 그걸 인정해 라고 하는 걸 병식, 병에 대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난 병신이라는 말을 병식이라고 했으나 싶은데 그걸 병식이라는 희한한 용어를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 참 대단하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돌볼 그러게요. 수 없다. 현재 내가 있는 폐쇄병동에 있는 인원수만 해도 70명 가까이 된다. 와, 옛날에 그거 우리 과밀학급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장박사 국민학교 다닐 때 몇 명 있었어요? 저 6학년 때가 제일 많았는데 84명. 한 반에. 84명? 나는 5학년 때 92명까지 있는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84명이었지만 1부제, 2부제, 3부제 수업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오후반. 그렇죠, 오후반. 어쨌든 간에 지금 70명 정도밖에 없는데 감히 80명, 네. 90명 있는 이 국민학교를 다닌 우리 앞에서 지금 저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의양 아직 뭘 모르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한 반에 한 15명, 20명. 20명.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초등학교 정원의 한 3배 정도 되는 병실에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병실 사이즈는 지금 초등학교 교실의 반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옆 사람 숨소리가 다 들리는 정도.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면 네. 군대 내무반이 딱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잘 때 칼침으로 자가지고 칼 같은 생활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안 가는 이런 한의양이나 젊은 여자애들은 이런 정신병동에 집어넣어가지고 군대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교도소, 이 정신병동, 군대 다 세 가지로 비슷한 이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비병원 원장님도 환자를 개인 상태를 체크하시지만 환자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걸 목격한다. 일단 말이 안 통한다. 내가 봤을 때 너무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하게 되는데 이때는 심한 공격성이나 피해망상적인 부분을 보인다면 결박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 환자 개인에게 사전 동의 들어간다.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또 본인이 딱 야 센서. 네. 내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지 본인이 여기 입원하게 된 계기라던가 이곳에 있는 의미를 스스로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입원하고 나서 약물을 먹게 되면 이성이 어느 정도 생기고 차분해지면 대화가 가능한 환자도 덜어 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개개인 특성, 즉 성격 문제인지 스스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생각을 하려 하지 않고 온갖 불평불만 등을 늘어놓는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의료진들 간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그럼.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개개인 성격 특성에 따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사님도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책에서도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신다. 국가에서 폐쇄병동에 대한 의사 선생님들과 WPI 심리치료사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 저의 병동 생활과 관련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사님, 저는 왜 약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도 압니다. 이유는 약을 먹으면 감정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을 끊고 나면 감정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지난번에 약을 끊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계시지만 저는 환자였던 사람으로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뭐 본인이 정신과 약을 스스로 찾아서 먹겠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인데, 정신과 약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마치 마비시키는 효과를 내게 돼요. 그리고 그 약을 한 달, 두 달 이상 복용하게 되면 그 약에 의해서 마비되거나 마취되는 신체의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남들한테 정신병 환자인 것처럼 보이는 신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거는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서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효과에 의해서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정신과 약의 중요한 효과다,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의양의 글을 보면 한의양이 환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의지가 살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뭔지만 짚은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 한의양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놀라운 편지가 또 왔어요. 또 계속 기다려주세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유난히 이어폰 속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오는 당신. 책 볼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온 당신. 공부를 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꽂혀서 오늘의 진도를 다 못 나가는 당신. 공부할 거는 많고 의욕은 앞서지만 뜻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당신. 나는 역시 공부머리가 나쁘다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이상의 삽질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삽질을 멈추고 위즘센터 홈페이지에서 LSI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즘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